생겼구나. 험난 아니겠어요? 자, 저분입니다. 저분. 퍼스트 클래스 리뷰하십니다. This is the highlight. Hi everyone, I'm Sam Tree. Thanks for watching. Today I'm flying a very special airplane. I'm flying the Etihad Airways A380 Residence. 엄청 좋을 텐데. 레지던스. 이분은 이 차도 좋아 보이는데? 와, 차에서 내리면 지금 안 내려줘. So there's no formality. We have done everything. The boarding pass issued. 라운지에서 이제 수속을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을 포털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 There it is. There it is. 아, 한 명을 위한 라운지야. 자, 이게 라운지예요. 이게 호텔 아닙니다, 지금. 뭐야? 하루 전에 가는 건가요, 이건 비행기 타기? One thing I like about Etihad First Class Lounge is the presentation is amazing. 그렇죠, 그렇죠. 일 열심히 해야겠네요. 전담 집사래요. How you doing? 승무원이 약간 마이크. 와, 근데 이분 말고 많이 탔네. 퍼스트 클래스. 슈퍼 프라이빗. 와, 정말 프라이빗이네, 진짜. So we have our media controls, which will control your 32-inch television screen underneath. 와, 우리 집 텔레비보다 큰데? 와, 거의 작은 평수 아파트 거실이에요. 진짜 맞아요. 뭐 아파트 같으시죠? Just over here, if I could just push it open, this would help. Our chilled compartment. 와, 미니 바. 호텔이 움직이네. Yes, please. Also, our Wi-Fi access that you can use for Wi-Fi. 와이파이가 돼. 또 나만의 공간이 있대 또. 또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야, 30시간, 40시간도 가겠다. 야, 침대가 돼. 뭐야? 샤워실. 아, 샤워실? 샤워실. 야, 이게 있었어? 야. Now in the private shower room, having a shower, just to refresh out. Hey guys, look at this. It's got my own initial on it. 어머! 우와! 어머! 우와! 여기야. 와. 아유, 굵기 봐요, 저. $50,000 per hour on a private jet, on a 787 Dreamliner private jet. 그거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 맞냐고 한번 물어봐. Do you pay all by yourself? You know what? Surprisingly, yes, that's the answer. I paid most of the flight myself. I also have a lot of offers, sponsors. When you travel a lot, you tend to learn a lot. You found cheaper ways to travel in first class. There's a lot of deals out there, promotional deals, airline mileage, credit card miles. There's a lot of way if you're willing to learn and get into this. 되게 좋은 직업이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한 번을 안 가봤어요. 아,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요. 네, 와. 형이 이제 미션이 갔어. 안녕하세요, 파티 마르가요. 아니, 여러분.
저는 두바이 사람들이 막 스포츠카나 낙타 타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아니에요. 오늘은 두바이의 대중교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아무리 여행 가도 대중교통을 타볼 일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실제로 두바이 가보면은 머릿속에 있던 거랑 상상한 거랑 전혀 달라서. 네, 버스, 두바이의 버스 정류장이죠. 시원해. 두바이는 원래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버스 정류장마다 다 에어컨 있어요. 와! 기가 막혀. 오 마이 갓! 미니 대신 체르키! 에어컨 없는데. 이거 만들어주세요. 두바이 클라스. 진짜 부자 나라죠. 여기는 덥고 여기 시원하고 여기는 덥고 여기 시원하고 여기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하철역. 야, 이제 지하철역을 한 번. 완전 공항 같은 느낌 아닐까요? 어, 그러네. 진짜 공항인가 보네. 티켓 머신으로 살 거예요. 카드를. 골드 클래스이고 일반 클래스. 저의 차에서는 골드 클래스 나눠져 있어요? 일반 칸도 나눠줬어요. 그럼 타러 가볼까요? 와, 골드 클래스 궁금하다. 이건 그냥 일반 클래스지, 지금은? 네. 일반 칸. 일반 칸. 이 일반 칸이고, 진짜 처음 되게 많아.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뭐지? 저 선 밟으면 아웃인가요? 아, 여성들이 가. 일본 지하철도 있어. 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칸. 잘 지켜지네요. 남자가 여자 칸으로 들어가면 한 벌금이 나야 돼요. 100드람. 아이고. 벌금도 내야 돼. 와. 담배를 피면 200드람. 그 껌을 씹으면 몇 드람? 100드람. 껌을 씹다가 걸리면 안 돼요. 그냥 잡아요. 골드 클래스를 들어갑니다. 골드 클래스. 골드 클래스. 골드 클래스. Let's get it. 야.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역시. 사람 거의 없어요. 제 짐을 짐칸에 두고 가겠습니다. 아, 짐칸을 앞에 놓고. 오, 와우. 어, 운전은 누가 하는 거야? 골드 클래스는 이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아, 아름답네요. 이야. 우와, 구름 봐. 자, 여러분 다 골드 클래스를 봤잖아요. 만약 두바이 가면 골드 클래스를 탈 의향이 있나요? 네. 무조건이. 네. 무조건. 네. 관광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시야가 다른데, 시야가. 완전히 시야가 많이 달라지네. 거기는 보니까 남자들은 되게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다 물려서 약간 멸치처럼 맞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조림인데 이쪽은 조금 느슨한데? 파티마, 배려하려고 파티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 선이 있었잖아요. 여성 전용 선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금을 밟거나 발이 넘어가면 벌금을 내는 겁니까? 그 기준이 확실하게 뭐예요? 막 대놓고 여성 카드로 들어가면 앉아서 벌금이 있을 거죠. 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거기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니 이거나? 카메라도 있고 그 검사하시는 분한테 걸리면 벌금 내야죠. 아, 카메라가 있구나. CCTV. 그 여친 남친이 마치 데이트하다가 탔다 쳐봐요. 데이트 소름. 수령... 어떻게? 생이별 아니야, 생이별. 비싼 데이트 이런 거. 자, 그럼 뭐라고요? 들어보자. 커플 같은 경우는 그냥 골드 클래스 아니면 일반 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싸우면은 또 다시 그 싸우면 전리 가라. 아니 그러면 그 이게 진짜예요. 두바이 그 지하철에서 자면은 벌금을 낸다고 그러던데. 벌금 낸 게 어디 있어? 아, 그때 들었대 이거? 어 진짜? 어. 주면 괜찮은데요. 근데 대놓고 자면 불금이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자면 괜찮은데 자빠져 자지 말라는 거죠?